목표 매출 달성하며 개인당 안녕하세요 제이자치 조나치 어머 저 혼자 차라고요? 되게 대우 안 해준다 용산에 왔는데 SR, VR 여러 개 들어보셨어요? 라떼는 뭐 DDR 이런 건 있었지만 버넥스라는 회사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실게요 이 한 건물을 다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블루 컬러 보이시죠? 버넥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높으신 분 맞으시죠? 제 센터장님 계신데 지금 약간 회의를 가셔서 갔으면 내가 1등이죠 좀 쉽게 AR, XR 요거 두 개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AR 같은 경우는 포켓몬고 게임이라는 거 너무 쉽다 네. XR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혼합된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비슷한 것들의 끝판왕이다 좀 더 상위 AR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야지 XR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대충 맞다고 해주세요 네네네 대충 맞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 누구신가요? CX 쪽 고객가치 팀이라고 하고 있고 안영선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알고 계세요? 조달청 쪽에서 좋은 우수 결과를 냈기 때문에 촬영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도 담당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어요 팀장님이 지원하신 거세요? 대표님이 물론 뭐 검토해주셔서 손 떨기 시작했어 당첨되고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 전시회를 열었었거든요 수요기업을 매칭하는 역할이 필요했었는데 공공기업 분들에게 설명을 막 열심히 하고 매칭하느라고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버넥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버넥스 화이팅! 오 아니 여기가 그 말씀하셨던 휴게소 오 생각 휴게실이나 휴게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불법 도박 현장을 지금 바로 잡았습니다 이놈 지금 뭐하고 계신 거세요? 보드게임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보드게임 하셔도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동호회를 지원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드게임 동호회입니다 어떤 지원해줘요? 지원금을 주고요 얼마 줘요? 인당 만 원씩 좀 더 주세요 인당 세 장은 주셔야죠 승리하면 뭘 줘요? 보드게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회사에 네. 전시를 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는 네. 버넥스가 프라이드가 엄청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죠 예. 고객들이 오시면 버넥스 솔루션이 이런 거구나 시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요? 버넥스 리모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원격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요 어머 잘 어울리세요 버넥스 리모트 뉴 청계실에서 구면을 지금 펼쳐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원을 표시한 거를 제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작업 지시나 뭐 협업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네. 한번 착용해서 네. 오, 지금 보여. 오! 구면이 보이시죠? 카메라 뷰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카메라 뷰! 붙여서? 카메라 뷰! 청계실에 있는 그 모니터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버넥스 클래스! 버넥스 메이크라는 거고요. 3D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또 대표님을 만나러 가야 네. 되는데 네. 잠깐! 혁신 제품, 지적 인증서 그리고 하필이면 딱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솔직히 설정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여기다가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기뻐하실 만한 자리 배치 선정이 아닌가 네. 우와 여기도 또 공간이 좋다 안녕하세요 신뢰합니다 이게 혹시 뭐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XR 콘텐츠로 촬영하는 공간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죄송한데 대표님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입니다 네. 대표님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네.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대한민국의 토니 스타크 핫해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넥스의 박태진 대표입니다 우리 회사를 어떤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XR 기술로 산업용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테크 기업입니다 버넥스의 이 두 가지 기술이 조달청의 네. 혁신 제품으로 선정됐단 말이죠 선정될 만한 이유가 네네.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완성도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수준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혁신 제품에도 이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달청 사업 준비를 하시면서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먼저 이제 수요업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조달청에서 수요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매칭을 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대표님들이 네. 거쳐갔던 이 조달청 삼행시인데요.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으로 선정해 주셔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청! 청년기업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사랑하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늘릴 복지 계획 있으실까요? 목표 매출 달성하면 개인당 1억씩 맞습니다.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설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